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중세국어입니다. 자, 중세국어가 좀 복잡하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는 훈민정음하고 그 다음에 소학원의 글을 가지고 접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세국어의 특징 보시면 별거 없어요. 자음에 있어서 드디어 된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된소리. 그 다음, 이 시기에 조음조화 현상이 잘 지켜지긴 했으나, 몸조화라는 것은 과거로 가면 갈수록 더 잘 지켜질 거예요. 그리고 현대로 오면 올수록 몸조화 현상은 잘 지켜지지 않고, 몸조화 현상이 잘 지켜지지 않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내는 게 뭐죠? 바로 아래아. 아래아가 소실되면서. 그렇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국의 영역 방점을 이용했다고 했어요. 성조 표시. 뒤에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죠? 상성, 거성, 입성, 뭐 이런 거 있죠?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등의 체계가 현대와 동일합니다. 높임법은 동일하나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살짝 살펴볼 거예요. 자, 그 다음. 훈민정음의 창제 이전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언문 불일치가 있다는데, 언문 불일치라는 게 무슨 얘기라는 거냐면, 일상 언어와 글자 사이에,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사이에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훈민정음이 창제되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한글을 우리가, 우리 민족이 널리 쓰지 않음으로써, 문자와 그 다음에 언어 사이에 불일치가 계속됐다는 얘기고요. 이웃나라와의 접촉에 의해서 외래어가 생겨난 것. 그 외래어들이 지금도 수익이 있는 것들이 많더라. 뭐, 몽고, 뭐, 이런 애들. 뭐, 왔다, 왔다. 뭐, 원나라 왔다. 뭐, 이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훈민정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원제 훈민정음인데요. 일단 이렇게 공부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본문 나와 있는 거 있죠? 제가 궁서체로 이렇게 실어놓은 거. 세종어제 훈민정음.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소리를 내서 읽으세요. 나라 말씀에 중기계다라 문자로 소리사만 띄어내야 할세 이런 잔체라 어린 맥생이를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다 보면 현대어하고 굉장히 일치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해석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세부적인 거 밑에다가 제가 해석해 놓은 건 이 훈민정음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말이 중국의 말과 다르다라는 얘기는 바로 자주정신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28개의 글자를 만들었다. 불쌍하게 생각하니까 애민정신이고 그 다음에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로 쓰매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이게 뭐예요? 쉽게 쓸 수 있도록 했다. 실용정신이고 그것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나란 말씀이, 나라의 말이에요. 그냥 나라의 말이. 뒹기게 달아, 뒹기게 달아, 중국과 달라서. 뒹기. 그러니까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 중국의 발음이 가깝게, 그것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달아, 달라가 아니라 달, 릴, 이응 형태로 나타나는 것도 눈여겨 봐주시면 나중에 또 정리가 될 겁니다. 문자와로, 문자와.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나라의 말이라고 하는 게 바로 앞에도 제가 설명 드렸던 것처럼 앞에 그 네모 박스 안에 설명을 해놓은 것처럼 우리의 음성언어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음성언어가 중국과 다르다라는 얘기는 중국의 음성언어와 다르다. 우리의 음성언어와 중국의 음성언어가 다르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가져온 한자를 얘기하는 거죠. 문자는 여기서 한자와 우리의 음성언어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사마띠 통하지 아니할세 아니함으로 이런 절차로 이런 까닭에 어린 백성이 어리석은 그렇죠 어린 이것도 어휘 나중에 공부할 거고요 백성이 이르고자 할 홀빼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끝내 그 뜻을 실어 능히 실어는 능입니다 펴디 구개음아 이것도 뒤에 다 얘기할 거예요 못할 놈이 아니라 못할 놈 놈이라고 하면 지금은 이놈 나쁜 놈이지만 이때는 아니었다 그것도 얘기할 거고요. 아니냐 많으니라 하다. 그래서 고전 공부할 때 기본적인 단어죠. 이렇게 하다 하면 영어로 두에 해당하는 거 행위를 하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많다라는 의미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고전 작품 해석할 때 도움이 될 거고요. 내 일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위하여 어엿비너겨 불쌍하게 여겨서 새롭게 28개의 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여수빈이겨 날로 쓰매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로 매일매일 쓰매 편안히 하고자 할 따름이라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그냥 해석을 해봤는데요. 이 해석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 사람들은 선생님의 강의, 이 부분에 대한 강의, 중세국어 강의 따로 제가 파워포인트만을 가지고 강의한 것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럼 이제 어휘 공부 한번 해볼게요. 어린이
중세국어 때는 어리석은이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적은으로 바뀌었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의미의 이동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어엿비가 어엿부다. 불쌍하다 해서 어엿부다. 역시 의미의 이동이죠. 근데 노미는요. 노미는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그냥 보통 사람들을 가리켰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만을 가리키게 됐죠. 그렇다면 범위가 어떻게 됐죠? 의미의 축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미의 변화는 세 가지예요. 의미의 이동과 축소와 그 다음에 확대.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은 얘기고요. 의미에 대한 얘기해봤고요. 니르고저 보세요. 니르고저. 니르고저 했는데 니가 어떻게 돼요? 현대국으로 오면서 이가 되죠. 그렇다면 뭐죠? 이거 아 두음법칙. 과거에는 두음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은 녀석이 있었구나. 근데 여기 어두의 니은이 사라지는 두음법칙이 현대국으로 오면서 적용이 되는구나.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뜨들. 그러면 자, 이 녀석은 뭐예요? 일단은 뜻하면 이게 나중에 뜻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 뭐예요? 아하, 어두자음군이 쓰일 수 있었구나. 어두자음군이란 건 뭐예요? 어두에 다른 자음들이 여러 개 섞여 쓰일 수 있다. 현대국어엔 불가능한 얘기죠. 그죠? 어두자음군이라는 개념,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것이 이렇게 돼서 어두자음군이 없어지고 된소리 쌍티긋 이것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뜨들에서 밑에 있는 받침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연철이 쓰이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지가 됐어요. 표지가 표지가 됐다. 아 물론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죠. 시대 구분이니까 표지. 자, 요 녀석은 뭐예요? 디귿. 이몸 앞에 디귿이 지귿을 바뀌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공부한 거죠. 구개음화 현상이 벌어진 거고요. 또 이거 보세요. 물이 됐어요. 이건 뭐죠? 미음이 입술 소리죠. 그 입술 소리 아래 입술 소리인 원순 모음이 만들어진 거죠. 원순 모음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중기계 중국과 이건 뭐예요? 중세국의 비교나 기준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에. 그렇죠? 중기에가 중국과죠. 이것이 현대국어로 오면서 과로 과가 쓰이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보면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물론 하나하나 더 뜯어보면 더 많은 문법적인 얘기들, 시대적인 얘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것까지는 대부분의 시험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석과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눈에 그냥 띄는 그런 어떤 변화들만 여러분들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알아두기 방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상거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평상거입. 자, 보통 이렇게 사각형으로 많이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곤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평성, 낮은 소리죠. 낮은 소리가 지속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상성, 거성, 입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평성, 그 다음에 상성. 상성이라는 건 뭐예요? 낮다가 소리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성은 뭐예요? 거성이라는 건 높은 소리가 유지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입성은 뭐예요? 끝이 쭉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얘는 점이 없고요. 얘는 낮다가 높은 두 개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점이 두 개. 얘는 점이 한 개. 얘는 점이 한 개일 수도 있고 점이 빵 개일 수도 있고 점이 두 개일 수도 있어요. 그 무슨 소리예요? 입성은요. 거성 입성이 있고 상성 입성이 있고 평성 입성이 있어요. 평성이면서 입성, 상성이면서 입성, 거성이면서 입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로 이 녀석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역, 디귿, 비읍, 시옷으로 끝나는 음절이나 한자 음에서 리을, 여린, 히읗 요거 있죠? 요 받침이 있을 때, 한자의 경우 요 받침이 있을 때 요 녀석은 입성이고 거기에 점이 빵 개, 한 개, 두 개 붙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상성은 나중에 무엇이 된다? 나중에 현대국어로 오면서 대부분 긴 소리, 장음으로 발음이 되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팔종성, 칠종성, 그 다음에 현대국어의 종성을 생각해 보세요. 팔종성 가족형이라는 건 이건 뭐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순서대로입니다. 그렇죠? 순서대로 이렇게 8개의 자음이 받침으로 쓰일 수가 있었어요. 쓰일 수가 있었습니다. 칠종성법 뭐예요? 그 중에 뭐가 빠졌죠? 디귿이 빠집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마치 외래표기법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통일한 이후에 끝소리 규칙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빼고 이응이죠. 주의하셔야 될 게 있죠. 뭘 주의하셔야 되죠? 이 끝소리 규칙은 받침으로 표기상의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발음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표기상으로는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거만 구분을 잘 하시면 되겠어요. 표기상과 발음상. 그 다음 동국정 시간점 표기. 앞에서 말씀드렸죠. 동국정 시간점 표기라는 건 뭐냐면 중국식, 중국 발음에 충실한 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 발음에 충실한 표기다. 자, 이게 첫째 중국 발음에. 그래서 딩귿 뼈낸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딩귿 뼈낸 이렇게 하지. 딩귿에서 사람이 어때요? 이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 발음이 그러니까 그걸 흉내낸 것이다. 그건 나중에 이거 없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삼성을 갖춰준다. 그래서 새가 있으면, 새가 있으면 우리는 이 녀석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중국은 삼성 책이니까 우리도 삼성을 갖춰야지. 그래서 여기다 뭐예요? 발음이 없는 이응을 그냥 붙였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발음이 있는 녀석일 경우에는 꼭지 달린 이은 예디응을 붙입니다. 항상 이게 문서화하게 되면 예디응 요게 이 녀석이 워드 프로세서가 이 예디응이 명확하게 잘 안 나타나서 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헷갈릴 것이긴 합니다만. 자, 그 다음에 자 이영보래 보세요. 이영보래. 이영보래라는 건 뭐냐면 이영보래. 이영보래라는 뜻이 세 번째 이영보래. 이거예요. 이로서 무엇으로서 영. 요게 이응을 말합니다. 여린히읗을 말해요. 여린히읗으로서 보충한다 리을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을 뒤에다가 요걸 붙여 넣어주는 표기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별, 슐 이런 것들을 말한다.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동국정시 한자 표기예요. 그래서 동국정시 한자 표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여기서 상식적으로 알아주시면 쓸모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학원에로 들어가 볼게요. 소학원에 또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고요. 그냥 일단은 또 여러 번 읽어서 소리를 내서 읽어서 해석을 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챙겨드리는 몇 가지 문법적인 이야기들, 발음상의 이야기들, 의문상의 이야기들, 현상들 그런 걸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소학원의 첫 번째 공자이, 공자이, 요거 공자이, 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녀석이 바로 뭐예요? 요게 주격조사입니다. 주격조사. 주격조사, 주격조사 이가 이렇게 붙은 형태고요. 공자이 증자 다려. 그러니까 이때는요 가가 없었던 거예요. 가라는 주격조사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고요. 공자가 증자 다려. 공자가 증자에게 닐러 일러. 이거 보시면 어때요? 앞에서 우리가 훈민정을 볼 때는 다라가 있었죠. 리을 이응 형태라고 그랬어요. 근데 얘는 뭐죠? 다른 단어이기만 합니다만 리을 형태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되겠고요.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 몸띵이며 얼굴 형체며.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것이 이 얼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체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의미로 쓰였었다. 옛날에는 머리털이며 살은 부모께 받자온 것이라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라. 감히 어려상의 어디 아니하오미 감히 헐게하여 상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는 것이. 그래서 홈 이런 것이 뭐예요? 하다의 명사 형태죠. 명사 형태의 옴이나 음을 쓰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나중에 또 정리합니다. 효도의 비로소며 효도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몸을 세워서 몸을 서게 하여. 그러니까 입신이죠. 입신. 세상에 나아가서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베풀어서. 이름을 후세에게 베풀어서 써. 후세에 날려서 부모를 현대케 부모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부모를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 효의 시작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공자님의 효도가 무엇입니까? 아, 그건 말이다. 효도의 시작은 말이다. 부모로부터 받은 너의 몸뚱거리, 요거를 잘 보존하는 게 시작이고, 그 다음은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입신양명, 이름을 떨쳐서 너의 부모님까지 유명해지도록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효도의 끝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박지성 하면 우리가 박지성 축구선수 유명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박지성의 아버지도 알걸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워낙에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의 아버지까지도 현저하게 드러나게 됐다. 누구의 아들입니다. 이게 나타나게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익한이 세 가지 보시오, 해로운이 세 가지 보시라. 유익한 녀석이 세 가지 형태의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로운 세 가지 형태의 친구가 있어요. 디칸이를 바탕하며 정직한 사람, 신실하니 믿음직한 사람, 뭐 비슷한 말이죠. 들은 것하니 지식이 많은 사람, 들은 것이 많은 일을 버타면 유익하고, 거동만 익숙한 일을 버타면 또 아당하기, 아첨하기 잘하는, 그죠? 그래서 표리부동, 교언, 영색 이런 말을 한 겁니다. 표리부동이라는 건 행동만 익숙하다는 얘기는 행동은 그렇게 하는데 속은 달라.
그래서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아담을 아첨하게 자란다는 얘기는 교온영색, 그죠? 아주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을 아주 이쁘게 해가지고 남을 속이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아첨하게 자라는, 아첨을 교온영색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말썽한 니그니를 버텀에 해론이라 그랬어요. 근목작이라는 말이에요. 사자성을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죠. 이런 친구를 사귀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런 친구를 사귀게 되면 안 좋다. 근목작, 어두운 녀석을 만나면 어두운 녀석이 되고, 좋은 녀석을 만나면 좋은 녀석이 된다라는 그런 사자성을 여러분들에게 실어드린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소학원에 이제 또 음은 문법 어휘 표기법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비읍 순경음이 훈민정음엔 존재했었는데 소학원회로 넘어오면서 시대 차이가 약간 나다 보니까 비읍 순경음이 안 보여. 그 예가 해로운 밭자음이죠. 해로운 밭자음. 자, 밭자음. 자, 이 녀석 보면 자, 해롭다 떠오르죠? 밭잡다, 밭잡다라는 거 객체 높임선 어마럼이 뒤에서 공부하게 될걸요. 그렇죠? 자, 그 녀석이 비읍이 있었겠는데 없어졌네. 그게 바로 뭐죠? 비읍 순경음이 사라진 형태, 표기상 사라진 형태고요. 모음 조화 보시면 수매 같은 경우에는 음성 모음끼리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수매 그러면 음성은 음성끼리 모음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예요? 비르소미오 한번 보세요. 비르소미오 이런 경우에는 이 음성하고 양성이 같이 섞여 있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방점의 규칙적 사용, 방점의 혼란. 방점의 혼란은 여러분들이 눈을 보고서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내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어렵습니다만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반치음이 사용되고 소실된 건 그냥 눈으로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녀석이고요. 그러니까 비읍순경음도 없어졌다, 반치음도 없어졌다. 됐죠? 명사형음이 음의 규칙적 출현이 있었어요. 수매 같은 경우에. 근데 음의 혼란, 비루솜.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성 모음이냐 양성 모음이냐. 그러니까 양성 음성 즉 모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죠? 음성과 양성을 구분해서 쓰던 명사형음이도 달리 다 이렇게 제대로 규칙적으로 쓰이지 않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겠죠. 그다음 명사형음이 기 안 쓰였다 그랬어요. 근데 아당하기처럼 기라는 명사형 의미가 쓰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음만 쓴 것이 아니라 음만 쓴 것이 아니라 무엇도 썼다고요? 음만 쓴 것이 아니라 기까지 새롭게 명사형 의미로 쓰이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어휘 보면 어리석은 서로 이런 것들 서로 그 다음에 소학원의 얼굴 형체 이건 둘의 차이점이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단어가 현대와 다르다는 걸 한번 보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각자병서 말삼 그 다음에 각자병사 안쓰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말삼 이렇게 쓰였어요. 그럼 이 녀석이 뭐예요? 된소리 시옷인데 시옷 같은 글자를 나란히 썼다. 그래서 우린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각자병서라 그러는 거예요. 각자병서. 합병병서라 그러면 뭐예요? 다른 글자를 나란히 썼다는 얘기죠. 근데 각자병서를 쓰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여기 보니까 똑같은 말삼인데 이렇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예요? 된소리 시옷을 쓰지 않았다. 각자병서를 쓰지 않았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연철, 분철 이거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연철, 분철. 말삼이 하시면 말삼, 미음이 받침에 있어야 될 게 옆으로 넘어갔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연철이라고 하죠. 연철. 그죠? 되십니까? 그러면 요거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말삼, 미 이렇게 하면 뭐라고 그래요? 이거 혼철이라고 합니다. 혼철. 거듭적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말, 왜 이러죠? 말삼이 이렇게 하면 어때요? 넘어가지 않았죠?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분철이라고 그러죠. 자, 뒤에서 또 공부하겠습니다만 나온 김에 정리합니다. 자, 연철은 이렇게 되니까 발음, 발음을 중시한 거죠. 표음주의예요. 여러분들이 문자로 주고받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연철 표기 많이 쓸걸요? 그죠? 연철 표기 많이 쓰잖아요. 문자에다 그죠? 혼철, 이건 과독이고요. 그 다음에 분철은 이건 뭐예요? 표의주입니다. 이게 왜 표의주의냐면 그 뜻이 말씀이라는 것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앞에서 다 공부한 거군요. 공부한 겁니다. 그죠? 표음주의, 표의주의고 앞에서 다 공부한 내용들이에요. 음원의 법칙 공부하면서 그 다음 여린의시 쓰였는데 여긴 또 여린의시 안 쓰였어요. 비읍순경 반춤 여린의옷 같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쓰였던 그런 자음들이 안 쓰이게 됐어요. 그건 왜냐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을 중국의 글자, 중국의 발음 이런 걸 중국의 발음을 생각하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쓸모 없어서 사라지게 되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어적기, 거듭적기, 그 다음에 표의주의인 끊어적기, 분철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앞에 이거 한번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15, 16세기엔 연철이, 그 다음에 17, 19세기에는 거듭적기, 혼철이, 20세기엔 끊어적기, 분철이 쓰였다라는 얘기고요. 높임법 보세요. 높임법이 현대국어하고 책에는 주체, 객체, 상대 높임은 동일하지만 좀 다르다 그랬죠. 자음어미 3이 앞에서는 시가 쓰이는 건 괜찮은데, 샤, 모음어미에 샤가 쓰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객체 높임에, 어미가 붙었어요. 뭐가 붙었냐면, 삽잡잡. 그래서 이것이 기역비읍 시옷 뒤에는 삽, 그 다음에 지읒치읒 아래는 잡, 그 다음에 울림소리 아래는 잡이 쓰였는데, 그것까지 굳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삽잡잡이 객체 높임 손 어마러미로 쓰였구나.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쇼쇼체, 하나이다, 그 다음에 하나다, 그 다음에 하나니, 이런 게 반말이었다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학원에 가라샤대 같은 경우에 왜? 모음어미 앞에 쓰였다, 이런 얘기죠. 모음어미 앞에 쓰인 것이고, 그 다음에 바짜 은, 이것도 객체 높인 선 오마름이 잡이 들어가 있는데, 그 녀석이 뒤로 넘어오면서 바짜 반처럼, 비순경음처럼 쓰여야 할 것이 지금 뭐예요? 비순경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없어지고, 뭐만 있다? 바짭다라는 그 객체 존재 선 어마름이 잡의 형태가 어느 정도 남아있다. 그것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중세국어를 한번 살펴봤어요. 지문을 해석하고 그 지문에 나타나 있는 것 중심으로 여러분들하고 살펴봤는데요. 아마도 앞으로 계속해서 시험 문제, 각종 국어의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 전공자가 아닌 다음에는 이 정도의 수준에서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정리노트 만드시고 또 문제풀이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세국어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죠. 자, 1번. 다음 중 중세국어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건 뭐냐 그랬어요. 자, 고려 시대부터 16세기 말까지 시기를 중세국어 시대라고 한다. 아, 시기를 가지고 틀린 문제를 만들진 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맞는 설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맞는 설명이에요. 임진왜란의 기점으로다가 전기 중세국어와 후기 중세국어로 나눈다. 뭔 소리야? 여유,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기점이 뭐라 그랬죠? 바로 훈민정음이에요. 훈민정음입니다. 자, 그럼 훈민정음이 창제되었지만 언문의 불일치가 완전히 해소되진 못했어요. 그렇죠? 이건 언문이라고 하여 좀 무시해가지고 많이 퍼지지 않았죠? 훈민정음 표기 방법에는 중국의 영향에 의한 것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훈민정음의 표기 방법에는 예를 들어서 삼성을 가져주라든가 뭐 등등등등 뭐 이런 거 있죠? 그의 표기 방법에 영향을 받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중세국어의 방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어요. 방점 나왔습니다. 높낮이, 그렇죠. 높낮이 맞고요. 평성은 점이 없고 낮고 짧은 소리. 상성은 점이 두 개고 낮다가 높아지는 소리. 입성은 초급하게 끝내는 소리. 다 맞는데? 높고 짧은 소리다. 이거 아니죠. 입성은 뭐라 그랬어요? 평상거처럼 소리의 높낮이보다는 얘는 뭐예요? 끝을 닫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말도 안 되는 뭐 정확한 건 당연히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입성이다 그러면 빽 해가지고 빨리 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높낮이의 표시가 아니에요. 그래놓고 얘가 만약에 점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상성이면서 입성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낮으면서 높아지고 끝을 빨리 끊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제가 한 거는 중국어를 하시는 분한테 욕먹을 시범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 3번.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말의 종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뭐냐 그랬어요. 훈민정음 창제될 당시에 종성은 초성을 다시 쓴다 하여 종성을 위해 새롭게 글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종성, 부용, 초성 들어봤죠? 종성은 부용, 다시 쓴다. 어디에다가 초성을 다시 쓴다. 됐죠? 세종 때 17세기 중엽까지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미, 음지, 시옷 이용해 7개 자음을 받침으로 쓸 수 있었다. 오케이, 표기상. 17세기 말부터 한글 받침으로 동일한이 만들어지까지 기역, 니은, 리을, 디귿 빠졌네, 맞네요. 미음, 비읍, 시옷 이용 7개 자음. 오케이. 현대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미, 시옷 빠지고 7개 자음만은 표기가 아니죠. 얘는 뭐예요? 발음할 수 있었다죠. 발음. 발음과 표기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자, 동국정시 한자음 표기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그랬어요. 한자음 표기할 때 최대한 중국 발음 가깝게. 오케이. 이형보리라 하여서 미울종성에다가 오케이. 맞죠? 이것은 상성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높고 짧게. 아, 상성이가 아니잖아요. 이게 뭐야? 입성 표시. 됐죠? 초중종성 삼성체계에 갖췄습니다. 맞죠? 정답은 3번. 자, 5번. 중세국어의 모습을 추리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거. 이거 고대국어였잖아요. 그죠? 소학원의 용교천과 훈민정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학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자는 건 뭐냐고 했어요. 공자중 자달에 들려가라서 내 효도의 시작과 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상의 얘기죠. 명장엄이 움에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그랬어요. 이거 뭐예요? 어디 있었어요? 비루소미오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수미오, 움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움이 들어갔죠. 움이 들어갈 자리에 움이 들어갔어요. 그죠? 됐죠? 자, 그 다음 각자 병서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각자 병서 뭐예요? 말쌈 있었죠? 말쌈. 말쌈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연철 표기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랬는데 아니죠. 주로 이쪽으로 오면서 분철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6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기에 얘는 어휘 변화 중에 무엇에 해당하는가 그랬어요. 자, 어린이 어리석다 해서 나이가 적다 그럼 의미의 이동이라고 그랬죠. 됐습니다. 유익한이 세 가지 친구가 있습니다. 기억에 가장 가까운 사전에서 가까운 거 아다 아참 잘하는 거 교원 영색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 식자우한 아는 게 병이다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자를 가지고 읽고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 카페 같은 데에다가 올려놓는 그 한자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한자의 음과 훈을 분명히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꼭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그러세요. 자, 훈민정음에 나타나지 않은 명사검이 기가 쓰이고 있다. 아당하기 나왔죠. 반침이 나타나지 않는다.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이전 시대보다 표음주의적 표기. 표음주의적 표기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연철이라고 그랬죠. 훈민정음 이후에 오면 분철, 혼철 이쪽으로 간다. 근데 연철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얘는 표음주의가 아니라 표의주의라고 그랬죠. 자, 그다음에 비읍순경음 표시가 사라졌다 그래서 헤로보니 뭐 헤로본 헤로반 이거 없다 그랬죠. 자, 됐습니다. 10번 들어가겠습니다. 서문에 담긴 사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 뭐냐 그랬어요. 자주정신 그렇죠. 서로 통하지 않는다. 통하지 않아요라고 얘기하는 부분. 중국과 우리가 다르다라는 자주정신 드러나 있었고요. 애민정신 뭐예요? 불쌍히 여겨 이거 있었죠. 그다음 뭐죠? 연군지적 이건 관동별곡에 나오는 건데. 실용정신 뭐요? 쉽게 익혀 쓸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정신이 나타나 있는 게 훈민정음 서문에 담겨 있는 세종대왕의 사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세국어를 정리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옛날 말 공부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겁을 먹었을 텐데 별로 어렵지 않게 따라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읽어서 현대어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제가 주의사항으로 드린 것들에 대한 단어라든가 문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정리, 그리고 문법적인 것도 예를 들어 구개마 그러면 이미 앞에서 공부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세국어 끝냈고요. 고대국어, 중세국어 다음 볼까요? 근대국어. 한 작품 정도를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국어의 전체 이제 마무리 마지막 책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교재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있었던 우리 국어의 특징에 대한 어떤 그 핵심적인 얘기들 몇 가지만 그냥 쑥 한번 읽어보고 끝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시간이 남았는데요. 별로 어렵지 않은 시간들이니까 기대를 가지시고 이제 좀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성취감을 느끼시면서 두 개의 강의 계속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